파리아강 상류에 있는 파리아 캐니언의 입장권을 얻기 위해 미 연방 국토관리국 케나부 지사를 찾았다. 파리아 캐니언의 웨이브 지역은 입장이 제한된 지역이다. They already have their permit. Right. And Tanner come in like you. Like us. Yeah. So 20 per day. 일단 신청서부터 쓰고 기다렸다. 신청자가 많으면 로또식 복권 추첨으로 입장권을 내준단다. 조금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복권 추첨이 시작됐다. One. That is two. 여기저기 실망한 기색도 보이고 여기까지 찾아온 정성이 얼만데 마음이라면 얼마나 서운할까. 운 좋게 3번, 내 번호가 당첨됐다. 당첨된 사람들은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입장권을 받고 15달러의 입장료를 낸다. 나도 내일 웨이브로 갈 수 있는 행운권을 얻었다. 파리아 캐니언 웨이브 지역의 환상적인 모습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